지적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을 통해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이 보령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정심 작업장인데요.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 정심 작업장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사회복지법인 보령학사는 1967년부터 지적장애인을 돌보는 전문 재활기관으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 교육, 사회적응 훈련 서비스, 직업 재활 등을 제공하며 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거주시설, 이용시설, 특수학교, 의료시설 등 종합적인 장애인 복지시설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심신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해서 의료재활, 특수교육, 직업재활, 사회재활 등 각종 적응 훈련을 통하여 사회통합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복지공동체 실현 및 장애인 복지사회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에 위치한 정심작업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쌀, 잡곡 등의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와 자동차 부품 임가공 사업을 통해 직무기술이 우수한 장애인에게는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아직 직무기술이 미흡한 장애인들에게는 직업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 교육 및 적응 기술 훈련, 직무 기술을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훈련하여 경제적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는 직업 재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심 작업장은 2018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 시설을 지정받아 쌀 잡곡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산품 비덴들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상품에 해당되므로 지역사회 공공기관 및 소비자들께서 비덴들 쌀 잡곡을 구매해 주시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고 또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정심작업장은 농산물 생산 과정 또한 깨끗하게 도정, 자동 포장 시스템으로 잘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브랜드 비덴들은 햇빛 가득한 들녘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엄선하여 가공한 맛 좋은 곡식으로 5분도, 7분도, 9분도, 백미로 즉석 도정한 쌀과 찹쌀, 찰흙미 찰보리, 혼합곡, 기장, 율무, 귀리 등 여러 가지 잡곡을 500g부터 원하시는 양만큼 가공,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 선택에 따라 두세 가지의 곡물로 선물 세트를 만들어드리며 백미, 찹쌀 등은 10kg, 20kg 지대 포장 판매도 하고 있사오니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정심작업장 이용을 원하는 장애인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 정심작업장에서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정심작업장에 이용 상담을 요청하시면 직업 상담, 직업 평가 과정을 통해 개인별 적성 및 직업적 장단점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재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재활 프로그램으로 쌀, 찹쌀 도정 및 농산물 포장 기술 훈련, 자동차 인가공 기술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사회적응 훈련, 일상 및 가사 생활 훈련, 지역사회 자원 활용 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활훈련을 통해 직무적 소양 및 기술이 향상되면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사후 지도를 통해 적응을 돕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정심작업장의 앞으로의 계획과 비전이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품질관리를 통해 우수한 농산물 비덴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둘째는 특히 공공기관 판매 증대를 통해 많은 장애인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 제공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셋째는 이용장애인들이 재활훈련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사회 통합을 이루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소비자 여러분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관심을 가지고 애용해 주시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신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훈련을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시켜 나가는 정심작업장의 그 활약상을 앞으로도 더욱 기대해봅니다.